시작하셨는데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오랜만에 이쁘고 착해 보이는 친구가 와서 반갑네. 감사합니다. 이쁘기만 해, 너. 너 그 얼굴, 그 이쁘고 착한 얼굴 뒤에 야수가 숨어 있어. 그런 거 인정 안 하지? 어디서 못해, 못한 줄 알아? 어디서? 너 엄마한테 특히 못하게 물어. 엄마가 무서워요. 무서운데 못했잖아. 왜 엄마가 무서우면 엄마한테 그럼 순종을 해야지. 네 할 말 다 하면서 무서워. 고집도 드럽게 세고. 네. 너 한 거 집 하잖아. 네, 저도 느껴요. 안 그런 거 같은데 안 그래요. 절대. 정말 고집이 세.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집을 피울 일에는 피워야지. 근데 너는 이제까지 살아온 거 얼마, 이제 32살? 네. 얼마 안 살아왔지만 3분의 1 살아왔다. 앞으로는 그 고집 때문에 손해볼 일이 많을 거야. 그건 너도 지금 32살 성인이 되어서 벌써 알잖아. 이제 네 나이에 좀 친구들 중에도 빠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넌 좀 늦게 가자. 취집 안 갔잖아. 네. 얼마나 늦게 갈까요? 가고는 싶냐? 지금 생각은 없어요. 그 왜 물어봐? 안 가고 싶은데. 왜 물어봐? 사람이라 모르니까. 혹시 가게 되더라도.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지금 당장은 걱정되는 게 취업이랑 안정된 직업이랑 진로 관련해서 여쭈려고 왔어요. 취업, 안정된 길.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는 재택근무로 그림 관련 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전공했어? 네, 미술 전공했어? 전공했고 그동안 회사나 회사 취업 활동했지. 할만하디? 그냥 꾸역꾸역 했어요. 꾸역꾸역이라는 건 억지로? 네, 내가 스스로 즐긴 거는 정말 없는 조금. 자네는 첫 단추가 잘 맞고 끼어졌지? 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이나 교수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예를 들어서 미술을 전공했어. 그럼 미술 전공하면 그쪽으로 해서 학원을 간다든지, 학원은 최소한 학원 선생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그쪽에 미술 선생님이 된다든지. 교편 생활이라고 하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지. 물론 그 학교도 그렇고 일반 직장도 그렇고 다 그것도 사회고 단체이긴 하지만 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너가 살면서도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근데 일반 직장 쪽하고는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직장인보다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도 더 탄탄하고 더 높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쪽이 가깝지. 공무원 중에서도 선생님. 그게 네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봐. 근데 지금 따로 이제 새롭게 준비해서 그 길을 가기는 너무 늦어 보였고. 그치? 그러면 지금 집에서도 뭐 미술 관련해서 재택근무를 한다며. 봐.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좋은 대학 나왔을 거야. 내가 알만한 대학교 나왔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어디 나왔니? 개원예대. 거기도 그리고 예능이나 그런 쪽은 굉장히 미술이 그쪽으로 센 쪽이 있잖아. 작지는 않은데. 그런데 나와서 그건 뭐야? 부모님들의 뒷받침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딸한테 기대치가 굉장히 클 거야. 그치? 근데 너무 안 풀리고 있어. 네가 안 풀렸고. 이해가지? 응? 남들 부모님들 나름대로는 너한테 공들여서 키웠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아직 방향을 갖다가 길을 제대로 아직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찾아서 뭔가 하는가 봤더니
일 같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보면 너는 나름대로 지금 재택근무가 됐건 뭐가 됐건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내세울 부분이 없잖아. 그게 돈은 되니? 네, 좀 돼요. 많이 벌었어? 이제 그 회사 계약직인데 이번에 근무 시간을 늘려주셔서 그냥 보통 회사원만큼 그거 보면 네가 예능 쪽으로 어느 정도 소질이 있으니까 그쪽에 소질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하겠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느냐, 응? 내가 또 보람을 얼마나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름대로 노력은 굉장히 해, 자네가. 응? 아직도 배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네가 더 공부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맞는 거고, 금년엔 큰 기대보다 금년엔 뭐 어떤 네가 가는 이제까지 헤맸다면은 금년엔 네가 길을 찾아 제대로 찾아가는 길. 내가 얘기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너는 교편이나 선생님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길이 맞았는데 그 길이 이제 벗어났잖아. 그럼 이제 또 다른 너한테 맞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그 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래도 단정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냐.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왜 그렇게 됐을 때 네가 어느 정도 갖춰진다 소리가 나와. 너의 실력이 갖춰진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경자년 한 해에는 어차피 양력으로는 지금 시작이 된 거고 네 코스를 찾는 길을 아마 그 길을 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공부하고 더 준비하는 거 실력을 향상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네가 좀 더 높아질 건데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는 어디서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서 사회생활을 잘 네가 하지를 못해. 가만 생각해봐. 네가 이제까지 32년 살아오면서 미안한 얘기 좀 친구 많냐? 친구 몇 명이나 돼? 친한 친구들 5명 정도. 뭐 그 정도면 됐지. 네. 왜 이 얘기를 물었냐면은 대인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치가 않아. 그거는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자체가 너에 대해서 알려주고 너에 대해서 알리는 게 극히 적어. 그게 왜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마음이 좀 가고 좀 친해져야 너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를 한단 말이지. 우리가 직장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이력서도 있지만 거기에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건 글로 써서 하는 거는 네가 표현을 잘해. 근데 사람 앞에서는 잘 못한다는 거지. 맞아요. 이해가? 네. 좀 그러니까 내성적인 게 굉장히 많은 편이야. 낯가림도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금년에는 조언을 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마무리 잘 짓고 그래서 네 실력을 더 향상을 짓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밝은 연속극이 됐건 영화가 됐건 아니면 밝은 생각이 됐건 그래서 너 스스로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밝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네. 외향적으로 바뀌라는 거야. 조금은 더. 응? 너무 내향적, 내성적이란 말이야. 네. 그냥 좀 과감하고 좀 그럴 필요성이 있고 금년은 네가 그래도 상반기에 많이 노력하고 나면은 급이 좀 많이 올라가겠지. 지금 B급이었다면 A급이 되겠지.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잊지 말어. 생일이 언제니? 4월 5일이요. 음력으로는 모르지. 네, 양력 생일이라서. 그래 부모님 너희 집이 못 사는 편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거든. 다시 말해서 인생은 네가 네 스스로 개척을 해야 나가야 될 거야. 응? 아버님이 공무원 하셨니? 네. 무슨 공무원? 군인이죠. 그래서 네가 친구가 별로 없구나. 군인들은 특히 이사도 많이 다니잖아. 네, 맞아요. 몇 번이나 다녔어, 이제까지? 한 2, 30번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5번은 넘죠. 네. 지금은 제대하셨을 거 아니야?
진작하셨지. 네, 훨씬. 개그 뭐 저기 뭐야 무궁화는 다셨어?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저기 상사 뭐 이런 식이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근데 군 제대하셨는데 군인 정신이 많이 흐려지셨나 아니면 회수가 오래돼서 그런가.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공무원이란 것도 하는 집안에서 계속 나와. 군인도 공무원이잖아. 대래 선생님이 아니면 너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바뀌려고 했으면 아버님이나 너의 아버님이 여군이나 이쪽으로 지원을 시켰어도 참 잘 풀렸을 건데. 경찰관이나 이런 것 쪽도. 왜냐면은 너한테는 그게 있어. 옳고 그름에 이렇게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잖아. 굉장히 강해. 해서는 안 되는 거, 잘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게 기준이 너는 확실히 서 있거든. 에이, 이걸 한 번쯤은 해도 되겠지. 우리들 가끔 이런 거 있잖아. 넌 그게 없어. 쓰레기 함부로 넣어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침 한번 제대로 넣어 길거리에서 못 뱉거든. 네가 그래.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 해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기준이 아버지의 피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이 네가 강하다는 것은 네가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져도 좋다는 거였거든. 그렇지. 근데 어차피 지금은 물건 넣어왔으니까 물건 넣어왔으니까 됐고 아무튼 경전에는 큰 욕심보다는 너 스스로를 갖다가 좀 높이 세운다. 응? 지금 B급이었으면 A급 만들어서 한 6개월, 5개월 더 공부해서 A급 만들고 그리고 성격을 조금은 내성을 외성으로 좀 외향으로 좀 바꾸길.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을 거고 결혼하자. 결혼해야지. 너가 지금 이쁘고 늘씬한 여자를 내가 대한민국 남자가 안 데리고 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대한민국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가자. 빨리 가면 이혼해요? 빨리 가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은 인연도 아니고 정말 너의 혼인문은 35세에 열릴 거야. 앞으로 3년? 이혼이 아니라 연애 같은 건 할 수 있겠지. 뭐 지금도 그렇고 내 다음 달에도 연애는 할 수 있겠지만 네가 시집가는 나이는 35이 될 거야. 시집은 가. 그리고 너같이 착하고 이쁜 딸은 낳겠다. 그러니까 장남 그 저기 뭐야 아들을 낳고자 하면은 믿음을 굳게 가져. 그리고 임마 지금 그게 있어. 집 식구들이 다 모르긴 해도 집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 보면 다 믿음이 그쪽일 텐데 너만 고집피지 말고 너도 그쪽에 많이 믿음 갖고 살아. 알았어? 아니 지금 식구들이 성당 안 간 지 10년이 다 돼가요. 너희 엄마가 참 웃겨. 성당을 어떻게 가셨을까? 너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 삼촌처럼 이런 게 굉장히 쎄. 이거 말은 뭐냐면은 네가 괜히 무서운 게 아니야. 엄마가 너도 굉장히 조금 약한 편은 아닌데 너희 엄마가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네가 엄마 하면서도 엄마하고 딸은 뭐야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나중에는 엄마와 딸이 이게 친구가 되거든. 그잖아. 엄마는 엄마 대로 속상한 그런 거 딸은 딸대로 이제 뭐 연애 관계 뭐 일 관계 이런 거 미주알 고짤 다 얘기하는데 너네는 친구가 아니야. 엄마하고 그냥 엄마하고 딸이야 지금도. 이유는 하나. 엄마가 굉장히 직성이 세셔. 그러니까 네가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속 깊은 얘기, 네만의 아픔 그런 거를 갖다가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친구들 같으면 엄마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너는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 왜? 엄마도 마찬가지야. 군인 아내로 살아온 게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그런 게 강해. 이겨내라. 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뜻함이 조금 없으셔. 그건 뭐냐면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 삼촌과 같은 이런 끼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네가 눌려서 일단 엄마가 그냥 따뜻하고 그런 엄마는 아닌 게. 그래도 엄마의 그 속사람이야. 네가 가늠할 수 없지.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될 거니까. 엄마가 조금 그렇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부터 엄마한테 좀 다가가 봐. 엄마도 이제 60은 넘으셨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기운도 많이 쎄해졌고, 응? 많이 지금 그 전보다는 유해지셨으니까.
네가 먼저 다가가봐. 엄마니까 항상 너한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해봐. 네. 또 궁금한 거. 지금 아까 재택근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딱 3년 차가 됐는데 이게 재택근무하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재택근무 하더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 네 성향을 좀 외향적으로 바꾸려면 네가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또 네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루 12시간 정도를 직장 같은 동료도 있을 거고 선배도 있을 거고 후배도 있을 건데 그렇게 네가 부딪히면 그런 걸 잘 못 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어차피 세상을 혼자 못 살아가잖아. 좀 네가 외향적으로 하려면은 좀 회사 생활을 했으면 쉽거든. 네가 못하니까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 근데 재택근무 일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 몰라 네가 성실하게 잘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게 곧 끝나? 아니요. 이게 그쪽에서 저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너무 안정적이고 급여도 좋은데 약간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사람이야. 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네 무속인들도 기도하고 살아. 일반인들도 기도하고 사는 게 다 좋은데 기도 왜 해? 불안한 것 때문에 하니까 믿음 좀 갖고 살아.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거야. 이제까지 크게 잘한 거 없지만 크게 못한 것도 없어. 네가 용기 내고 살아. 그리고 요번에 상반기에 네가 공부를 좀 그거 하고 있는 공부를 잘 맞추고 하게 되면 네가 A급이 될 거니까 A급은 뭐예요? 너를 더 고급스럽게 사람들이 대해줄 거고 너를 그리고 또 찾는 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너도 이 목에 힘 좀 주고 어깨 좀 잡힐만 하지. 좀 외향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성격을. 정말로 그게 너의 제일 너한테 지금의 단점을 꼽으라면 딱 그거야. 너무 너만의 시간, 너만의 세계가 너무 많아. 맞아요. 공유를 하란 말이야. 어차피 세상은 여러 사람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나왔으면 싶어. 재택근무를 설사 주더라도 뭐 사무실에 들고 나가서 한다든지 좀 권해주고 싶다는 거야. 네가 못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인정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제 너 인생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 너 명도 더럽게 길어. 응? 그럼 3분의 나머지 2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또 사랑의 씨앗인 또 아이들도 생길 것이고 그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근성 쫓아가. 내성적인 부모들이면 아이들도 똑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좀 더 네 성격도 좀 바꿔보라고. 너 아이가 맨날 너희 부모님이 봤을 때 일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고 같지만 집에서 맨날 재택근무한다고 잘 씻지도 않고 응? 너 더럽잖아. 너 잘 안 씻잖아 새끼야. 아니에요. 대부분 안 씻지 잘 씻는다고는 하더라. 근데 외향적인 걸 바라시겠지 부모님들도. 그렇지? 너도 똑같은 거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스스로 조금 이제 바꿔보란 말이죠 주변을. 네. 그리고 힘내. 그리고 하나 건강관리 잘하고. 너는 건강관리가 여자들 그 부인병이라고 하지 그쪽이 네가 타고남이 약해. 응? 그리고 또 재택근무라는 게 뭐 하는지 먼저 책상에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야. 걷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병은 위장계랑 여자들 그 아래쪽이나 그런 게 다 신경성에서 와. 너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를 갖다가 네가 만드는 사람이야. 너는 걱정이 일부러. 맞아요. 생각이 많아요. 괜히 그러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일이 있을 땐 열심히 하고 일이 없으면 조금 쉬고 다음번을 충전하라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뭐가 그렇게 급해요? 급함 간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 오늘은 딱 그냥 여러 가지 말고
네가 이제 B급에서 A급이 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 지금 너무나 내성적인 거, 지금 외성적, 외향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고, 그리고 많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오케이? 네. 많은 생각 속에 병이 와. 머리도 복잡하고, 밥 먹어도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자들 그 달달이 너 하는 것도 잘 안 맞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다 너가 괜히 신경 쓰고 그러는 거야. 그 요새 꿈자리 좀 사놨고 그러지. 작년부터 꿈자리 같은 게 계속 사나워. 근데 잠을 또 못 자고. 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보면 신경적으로도 쓴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 풍수학적으로도 너희 그쪽 지금 사는 집이 좀 맞지는 않아. 너하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 가족들한테 별로 좋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몸 자체가 되게 무거워. 몸이 자고 일어나도 가운하지가 않고 한숨 자고 나면 아, 개운하다 이러고 나야 되는데 이부자리에서 끌어당기는 거 있지. 찌뿌둥하다는 거. 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거. 거기는 그쪽 집 자체가 조금 터가. 그 집 터가 좀 안 맞는다. 터 자체가. 거기로 이사 간 지는 얼마나 됐어? 이제 횟수 11년이 됐죠. 오래됐네. 네. 오래됐네. 네. 거기서 조금 늘리든 줄이든 이사진 가자고래 오래 사셨다. 네, 안 그래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이제 62. 문서운이 있으시니까 문서운이라는 건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뭐 문서운이 있으니까 문서운이 있으시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면은 옮기시라고 그래요. 그 집의 기운이 다 됐다. 그리고 집 좀 환하게 해놓고 살아, 네 방. 되게 어둠침침해 보여. 뭐 귀신 장난하니? 니네들, 너 재택근무 하는 게 그렇게 어둠침침해야 돼? 아니, 저는 보통 카페로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카페? 네, 집에서 집중이 안 돼서. 아, 그 커피 한잔 시켜놓고 컴퓨터 해놓고 몇 시간씩 축 치는 애들이 너였구나.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 카페에서 너 안 반기지? 저 같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죠. 아무튼 집은 좀 밝게, 네 방은 좀 밝게 좀 해놓고 살아. 네. 또 궁금한 거 없지? 제가 독립을 하고 싶은데. 집을 독립하고 싶지 너? 네.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언제쯤 될까 싶어서. 언제쯤에가 아니라 네. 금년 가을이라도 넌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네가 그 네 능력으로 네가 해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너희 부모님을 네가 설득할 수 있냐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엄마나 아버지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결혼 전에 딸 자식은 어디 나가서 살면 안 되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이겨낼 수 있겠어? 너무 보수적이긴 하세요. 다른 친구 부모님. 그렇지. 그거 좀 그게 정말 싫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네가 일단 지금 공부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떼쓰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좀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리고 제가 나가서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걱정이 일단 걱정이 되니까 안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 네가 강하게 네가 뭐 믿음을 드려. 그러면 금년에도 가을이 뭐니 여름에라도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잊지 말어. 대부분 네가 첫 번째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딱 하나야. 네 나름대로 평화라는 걸 찾아서 네 나름대로 그런 걸 가지려고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따른다. 넌 이 나이까지 부모님하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나가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망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서 사는 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네가 믿음을 일단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난다면은 부모님들도 허락을 하시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B를 A로 만들어. 그리고 너무 내성적인 거를 조금은 외향적으로 바꾸고. 그거 아마 삼촌이 지금 얘기하는 거 너희 부모님도 똑같이 너한테 나와 같은 아마 걱정을 너한테 하실 거예요. 아무튼 금년에 열심히 살아봐.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다. 연애 실컷 해. 만나자고 하는 놈들 이놈 저놈 다 만나봐. 한 놈한테만 꼽히지 말고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는. 이? 네.
35쯤에 시집 갈 거니까 많이 만나봐이. 네. 됐지? 네. 가. 김대표. 네.